황금 연휴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?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 행사장마다 인파로 북적이면서 부모님들은 좀 힘드셨겠지만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만큼은 신난 하루였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커다란 야구장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. 마음껏 뛰고 또 뛰어도 혼날 일이 없는 하루. 먹기 싫던 채소는 도장으로 만들어 꾹 찍어보고 빵과 과자로 땅속 나라를 만들어봅니다.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도시락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. 무엇보다 좋은 건 아빠, 엄마와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빠랑 같이 딱지 치니까 재밌어요. 나는 더 재미있어. 지난주 개장한 라바랜드. 개장 일주일 만에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. 초여름 날씨에 기구마다 1시간 넘게 줄이 늘어섰지만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.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. 아이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의사가 됐습니다. 아빠 입안에 충치는 없을까 치과 의사가 돼보기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직접 상처를 자르고 봉합해봅니다.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임시 공휴일인 내일은 청남대와 문희문화재단지 등 주요 시설에 무료 입장과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